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단월면 향소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저 제 뒤로 살짝 보이나요? 예, 뒤에 보이는 저주택을 좀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고요. 본 지역은 일단 양쪽에 좀 야산이 있는 그런 골짜기라고 보시면 되고, 주택의 좌측 부분, 정면으로 봤을 때는 우측 부분이 되겠습니다. 약간 좀 개울이 흐르는 그쪽은 다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큰 평수는 아니지만, 네, 그런 부분이 좀 장점으로 다가오는 그런 매물이고요. 경사도 뭐 없는 편입니다. 그래서 좀 고령이신 분들이나 좀 경사나 계단이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, 네, 그런 매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본 매물 그러면 외관부터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 오늘 주인공 되겠고요. 자, 주변 한번 보실게요. 주변은 뭐 별거 없습니다. 별거 없고 주택들도 현재는 본 매물을 포함해서 총 두 개의 주택이 좀 있고요. 주변은 이렇게 다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골짜기 지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본 매물의 메인 진입로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잘 되어 있고 약 한 100m 전방에는 2차선 국도가 접해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굉장히 편하네요.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굉장히 편안한 진입로 가지고 있고 겨울철 뭐 크게 눈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. 예,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주택의 외관은 보시면 회색 고벽돌로 마감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, 박공형 지붕에 징크로 마감되어 있는 모습, 그 다음에 토지가 약간 경사가 있기 때문에 지터를 살짝 석축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약간 마당과 주택지가 2단 토목이 되어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주택의 좌측, 뒷면에서 봤을 때 좌측, 이쪽이 이제 물길이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주택 좌측과 뒷부분은 이렇게 파쇄석으로 다 지금 다 깔아놨습니다. 그래서 자풀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 상당히 깔끔하게 되고, 주택의 이제 뒷부분도 상당히 공터가 넓습니다. 예, 넓어서 여기다 뭐 창고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니까요.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. 네,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전실이 펼쳐지고요. 정면에 3면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, 우측에는 신발장이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정면에 이렇게 주방이, D자 주방이 펼쳐져 있고요. 요 부분은 좀 특이하네요. 그리고 우측에 세탁실 겸 보일러실 겸 창고, 그 다음 우측이 이제 1층 공용 욕실, 그리고 우측이 이제 멀바우 나무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 되겠습니다. 주방 옆에 보시면 좀 냉장고 자리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상부장, 하부장, 수납공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모습, 그 다음에 3구 가스레인지 빌트인이 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네요. 보일러실 겸 세탁실 겸 다용도실인데 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. 넓게 돼 있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주택의 뒷부분으로 나갈 수 있게끔 방화문 설치가 돼 있고요. 공간이 워낙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 수납 뭐 김치냉장고 자리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천장에 자 보시면 루바, 편백 루바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. 네, 1층 공용욕실입니다. 공용욕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이보리와 블랙으로 된 약간 모던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, 변기 쪽, 세면대 쪽 젠다에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도 좀 눈에 띄고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뭐 굉장히 깔끔합니다. 직접 와서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 이제 거실창 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뭐 거의 정남향이기 때문에 일조량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, 자 이렇게 쭉 보시면요, 주방과 거실이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대신에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, 방이 없어요. 1층에 방이 없습니다.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멀바우 나무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요 구멍구멍 사이가 간격이 좀 더 뚫려 있는 모습, 그 대신에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. 계단폭이 넓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. 올라오시면 이렇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2층 전체 뭐 거실이나 이런 공간은 없지만 복도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펜스 안전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2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부 테라스 공간도 이렇게 빠져 있고요. 이 공간은 향후에 창호만 설치하면 폴딩도어라든가 선룸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추가적인 면적 확보가 또 가능한 부분이 있겠네요. 네, 2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. 뭐 그렇게 사이즈가 넓진 않아요. 넓진 않고 뭐 그냥 예,
자녀분들을 위한 그런 방으로 쓰시기에는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2층의 두 번째 방, 예, 두 번째 방 역시 방이 이렇게 넓진 않아요. 예, 넓진 않지만 이 방은 이제 붙박이장이 다 돼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좁은 느낌은 안 듭니다. 수납 공간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. 2층의 공용 욕실인데 1층과는 좀 다른 컨셉입니다. 디자인이. 구성은 비슷해요. 뭐 젠다이라든가 이런 부분, 시공되어 있는 부분 거의 동일하지만 타일의 느낌이 좀 다릅니다. 디자인이. 역시 천장 같은 경우는 다 편백 로바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. 좀 더 모던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단월면 향소리에 소재하는 3억대 전원주택이었습니다. 보신 것처럼 1층에 방이 없고 2층에만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실거주 하시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조일 수는 있어요. 예, 하지만 세컨하우스로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지금 시공한 컨디션도 뭐 예, 나쁘지 않고요.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외장 마감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주변 환경이 뭐 워낙에 좋습니다. 예, 주변 환경만큼은 정말 예,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세컨하우스로 좀 추천을 드리는 매물이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사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고요. 네,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.